안녕하세요. 녹방 만나죠? 오늘은 제가 월급 받은 날인데 월급이 딱 30만 원이에요. 커뮤니티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쇼핑을 그래도 했습니다. 월급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거를 좀 가져왔어요. 일단은 다이소에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액자 케이스 2,000원짜리 신축성 있는 필름이 소품을 꽉 잡아준다. 피규어식 악세사리들 아마 소유자의 관리에 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형 한번 샀을 때 이거 비슷한 게 되게 왔었는데 받침대가 없었어. 그래서 아니 쟤 이게 뭔가 카드 보관하는 거야 뭐야 라고 쓸데없는 거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건가 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받침대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있어가지고, 이만하게, 되게 이만하게 있어갖고, 뭐야, 이게 쓸데없어 이랬는데, 아니었다. 저는 이거 사기 큰거 샀어요. 작은 것도 있는데, 요만한 것도 있었거든요. 이 정도? 그거 안산 이유는, 내가 이렇게 왜 샀냐. 렌도로이드랑 해서 만들어냈던 오비츠를 보관하려고 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뒤 보니까 이 부분은 고정된 거고 반대로 열어야겠죠? 이 부분 여는 부분으로 열면 열린다. 비닐도 꽤 탄탄하고 꾸준쫀한데 시원식가 솔직히 겁나요. 가격은 아까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 저렴해서 아 찍혀 나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제 오비츠 중에 조금 제가 보관하고 싶은 아이를 골라야겠죠? 원래 있던 아이 중에 하나 이름을 몰라요. 제가 애니메이션 안 보기 때문에 미안해. 아, 화면 넘어간다. 미안해. 내가 네 이름을 몰라서 화면이 넘어갔구나. 그리고, 다른 아이가 또 누가 있을까? 요 아이도 있네요. 귀엽죠? 얘는, 그게 뭐였지? 페르소나 5인가? 어디 나오던 애 같은데. 게임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안 봐가지고, 자세히도 몰라요, 사실. 유명하기만 해서. 옷이 별로 안 어울리지만 얼굴은 마음에 드네요. 이름 몰라요. 얘는 알아요. 유명하더라. 히프노시스 마이크? 몰라, 기억이 안 나. 거기 나오는 라무다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기억이 납니다. 되게, 이름도 독특하고, 아메무라 라무다인가? 아니, 내가 오더콘 아니지만, 이름도 독특하고, 되게 유명한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있고, 이 옷은 제가 옛날에 만들어 둔 거라 직접 만든 거거든요. 남자 캐릭터의 드레스라니. 화려하죠? 얘는 반이 쪼개졌지만 몸은 있는데 자꾸 분해가 돼갖고 짜증이 나서 그냥 조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피규어가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정리 중, 지금 정리 중. 그나마 요 아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귀가 있어갖고 잘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가지고 몸도 바지도 되게 큰 바지를 써갖고 이만하거든요. 저 빠지거든요. 옆에 강아지 코 고는 소리 무시하세요. 에이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고네. 렌도가 아니 오비츠가 과연 보관이 될까 너무 궁금해서 사온 거라 찢어질까봐 겁나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모자도 제가 직접 소품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건데 자꾸 벗겨져서 좀 고정을 시켜주고 아까 그 이상한 기모노 입었던 애가 더 솔직히 얼굴은 마음에 드는데 조등이 빠질까봐 겁나 이거 약해서 딴거 빠졌더라 다른 피규어는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서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볼까요? 악취부 된다 갇혀라 찌부 들어갔어 대박 너무 귀여워요. 될지 몰랐어. 아니, 찢어질 줄 알았지. 이 정도면 간단히 들어가는구나. 렌즈도 들어가, 세상에. 나 완전 감격이야. 근데 이거 받침대 없어. 받침대.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나요? 나잘 몰라. 신문물에 감탄하는. 됐다. 아, 근데 이거 무거워서 어떡해. 자세가 좀 이상한데? 되긴 되는데. 자세가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봐봐요. 보세요. 봐봐요 아니라 보세요. 이 자세가
내가 뭐 문워크 하는 거야 뭐. 이쁘게 좀 해볼게요. 이쁘게. 이게 뭐니 이게. 카메라 작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얘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르게 좀 해볼까요? 열어서 이번에 일자로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이게 다리 뜰 부분 때문에 쪽벌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쪽벌할 수 없잖아. 보기 흉하잖아. 되긴 되는데 사이즈가 되게 애매하구나. 오비치가 오비치로 하기에는 일단 어떻게든 해볼게요. 모자를 빼버릴까? 그럼 들어갈 것 같거든요. 모자를 빼면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모자를 빼서 뭐 무릎을 굽히고 최대한 굽혀서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 더듬이 빼고 옆으로 살짝 털어가지고 다리 자세가 이상한데? 아 몰라 어쩔 수 없어. 너가 어? 뚱뚱해서 그래. 다 너 때문이야. 아 이렇게 하면 이쁜 게 하나?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서 말이에요. 아까랑 자세 비슷한 것 같아서 해봐야지 알 것 같으니까는. 아 좀 그렇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그나마 귀여운데? 그나마 귀여운데요? 일단 성공하긴 했습니다. 성공을 하긴 했는데 아이고 화면이 좀 이상했고 돌려볼게. 카메라 각도가 이상해. 발도 나와 그냥 됐다. 아까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두면 그나마 보이긴 하는데 뭔가 물구나무로 서는 것 같은 기계 한 포즈. 어쨌든 성공. 세로로 넣을까 화면을? 아니야 이상해. 세로로 돌릴까? 아 정신없어 죄송해요 여러분. 정신없죠? 내가 오랜만에 써봐서 카메라를. 됐다. 그나마 낫다. 되게 웃긴데? 귀엽긴 하네요? 근데 이게 자세가 되게 애매해서 안 쳐놓을까? 아무 안 치는 거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찍을 정상이 아닌데 원래 시도해보겠습니다. 안 치는 것까지. 이렇게 오래 찍을 영상이 아닌데 이게 되게 오래 찍게 되네. 안 치는 것까지 이렇게 대충 걷는 자세까지 걷는 것 같아. 어쨌든 무너크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라도 해볼까요? 엉망이야 엉망 진짜로. 근데 입체적으로 보이긴 해요. 비닐 때문에 액자 10점 만점에 8.9점? 9점? 이게 자세가 되게 애매해갖고 사실 이런 랜도보다 랜도는 얼굴이 생명이잖아요. 오비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거보다는 저런 걸 넣는 게 사실 더 귀엽거든요. 내 생각인데 그래. 이 디무 피규어 제가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사둔 건데 한정판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구했어요. 근데 되게 이렇게 귀엽긴 한데 애매한 애들보다는 저런 피규어가 낫지 않나. 이런 거 집어넣기에는 오비치 사이즈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더듬이 때문에 더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얘가. 아, 어떻게든 해볼게요. 다리 집어넣어봐. 걷는 자세가 되게 걷는 자세 말고 딴 거 없니? 그나마 귀엽게 해서 얘는 오기타 소고인가? 기억이 안 나요? 안 봐요 제가 애니를. 몰라요. 그냥 대충 들었어요 어디서. 살 때 옛날에 오비치 살 때 랜도 살 때. 아 그럼 포기. 자세가 너무 이상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랜도나 오비치 넣기보다 그냥 딴 거를 그 신우님 피규어 옛날에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찍은 그 ASMR 영상 중에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넣는 게 훨씬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따다다다다 여러 개 해서 따다다다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추천을 해요. 예뻐요. 솔직히 이렇게 옆에 이렇게 다녀도 예뻐요. 그냥 이렇게 앞으로 해도 이뻐. 솔직히 이뻐요. 응? 이렇게만 해도 이뻐.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 카메라 뚫어진 거 봐. 그냥 이거는 마크람의 휴지거리. 이걸 왜 샀느냐 뜯어서 거기다가 고정을 시킬 거예요. 여기다 걸어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시켜갖고 마카라미 이제 되게 좋아하니까 벽에다 장식을 할 건데 나중에 올려줄게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휴지걸이지만 휴지를 걸려고 사온 게 아니에요. 가격 2,000원 저렴해갖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려고 사온 거고. 다음은 다이소 말고 이번에는 요 아트박스에서 나온 크롬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 신상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한 10,000원 안팎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은근 저렴하고 예쁜 트라이탄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도 되고, 요 크롬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트랩도 다 달려있기 때문에, 새거 고무 스트랩이 앞에 있는 또 때가 타기 쉽잖아.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이거 어차피 다 녹슬으면은 얘만 떼도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족하려고 사왔는데, 회사가서 쓰려고요. 이렇게 프린팅 돼 있고, 여기에, 우와, 이름, 아이고, 이름을 몰라요, 얘를. 그래서 같이 있는 아이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아트박스에서 지금 판매 중인데, 추천해요.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크롬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라이탄에 물도 은근 많이 들어갈 것,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은근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유, 화면이 잘안 찍힌다. 됐다. 이렇게 귀엽게 생겨갖고, 탐나실 거예요. 요거 아트박스 가면 아마 거의 다 팔렸을걸? 한 두세 개 있더라고요. 저렴해서 추천해드리고요. 제가 물병 되게 많아요. 회사에도 엄청 많고.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왜 샀냐. 산유 덕후니까. 크롬이 너무 귀엽잖아.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귀엽잖아. 이 아이는 마크라메 똑같은. 되게 귀엽죠. 색깔. 이거랑 다른 버전들 있었는데. 마크라메 실로 이렇게 되게 막 돼 있는 거.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얘 진짜 진한 빨간색.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있었거든요 아니라. 근데 이게 파스텔 구름 무지개 마크라메. 하나 남은 거였고, 구름 말고 이렇게 실로 돼 있고, 시뻘건이가 좀더 커요. 이거 막, 이따시만해. 그래서 요 아이를 팔고 있었는데, 요 하나가 있어가지고 샀어요. 올랐는데, 장식 쓰는 건 알아가지고 이따 걸으려고 사온 건데, 만져보니 지금 처음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포장됐어갖고, 되게 부드럽고, 되게 폭신폭신하고 되게 느낌이 좋아요. 인테리어로 딱일 것 같아. 그리고 인형뷔페에서도 뾰족하게 사온 건데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월급 30밖에 안 되잖아. 어떻게 솔직히 나 굶어 죽어야 돼. 돈이 너무 없어. 근데도 이렇게 하는 용기.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줄줄 알았어 나는. 근데 이거 엄청 아프고 내가 해봤는데 위험해갖고 뭐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언젠가 쓰겠지 뭐 하고 나중에 보관을 한번 해보려고요. 벽에 박는 거 솔직히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뭐 망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무망치 방에 갖다 놓은 지가 언젠데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쇼핑을 마쳤습니다. 아트박스랑 다이소에서 꼭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안녕, 끝. 삐. 그리고 이 해골 바가지는 제 방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사온 거고, 얘는 만든 거, 얘 화관 비싼 거에다 해가지고 방에 있던 거 갖고 와서 옆에 장식을 둔 건데, 이 채피스티도 갖고 온 거거든요. 정리하면서. 되게 잘 어울려 갖고 놔뒀어. 내방 너무 지저분하다. 그쵸. 언니가 정리 한번 해야 되는데. 내일도 출근이야. 돈도 많이 온다 안 주면서. 주말 출근 너무 싫어. 우리 아가니 아기니 오면서 힐링하세요. 네, 뭐냐 강요. 강요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적극적인 뭐라 해야 돼? 아, 단어도 까먹어. 치매인가? 권유. 안녕. 이 아이가 모델이 된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니트 강아지 목도리? 머플러? 머플러? 또 있어요. 얼굴 좀 보여줘. 보였다. 이거는 후회 안 합니다. 똑딱이로 됐어. 안심이 돼요. 좀 촌스러운 디자인 같아도 리본으로 묶어놓으면 목 졸릴까 봐나 걱정했는데 딱 똑딱이가 있어갖고 졸려 죽겠어. 이거네. 진짜로 안녕.